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설 연휴 첫날 시민들은 코로나로 힘든 몸과 마음을 달래가며 명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대체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는데요. 다음 명절에는 보고 싶은 얼굴을 만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.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. 귀성객을 실어 나르는 고속열차가 광주 송정역에 멈추자 사람들이 내립니다. 선물 꾸러미와 가방을 든 귀성객들.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 혼자 아니면 둘입니다. 가족이라 할지라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수칙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마스크에 얼굴 가리개까지 무장을 단단히 한 이 여성도 홀로 귀성을 선택했습니다. 근데 혼자 오신 거예요? 네. 왜 다른 자녀분들이나 이런 거? 안 된대잖아요. 아... 그래서 부모님 계시고 나 혼자. 부모님 위험할까 봐 이렇게 막 이중으로 하고 안전하게 하고 왔는데 모르겠어요. 또. 전통시장엔 그래도 명절이라고 장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. 차례 음식을 챙기는 사람들로 오랜만에 명절다운 활기가 돕니다. 못 오는 자식들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가며 음식 장만하러 나왔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작년 설에 못 오고 저 아빠 지사가 5월달인데 아빠 지사 때도 못 오고 추수도 못 오고 설에도 못 오고 딱 1년을 못 오네.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상주해야 돼.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세상. 명절만이라도 서로 만나 힘을 주고받으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야속한 명절 연휴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